안녕하세요. 본 세션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세션을 가이드해드릴 커스텀 엔지니어 김형렬입니다. 본 세션에서는 아그네스로 게임을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과 구글 클라우드 게임 서버를 적용해서 전 세계에 손쉽게 배포 및 스케일링하는 방법을 마인테스트라는 오픈소스 게임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구글 클라우드 게임 서버를 적용하는 것은 총 5가지의 스텝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아그네스를 적용하는 부분인데요.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아그네스는 쿠버네티스를 확장해서 사용하는 툴이기 때문에 게임이 제일 먼저 컨테이너화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인 테스트 그 게임을 살펴보고 해당 게임을 컨테이너화하는 부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마인테스트 사이트는요, 마인테스트.net이고요. 여기로 가보시면은 다운로드 버튼이 보이는데요. 클릭하시면 이 게임이 상당히 많은 클라이언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위에 튜토리얼 페이지가 있는데요. 클릭해 보면 서버를 설정하는 그런 가이드가 있는 페이지도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리눅스에서 서버를 구동하는 방법이 가이드가 나와 있고요. 게임 바이너리가 설치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바이너리를 어떻게 실행하는지 간단한 배쉬 스크립트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이너리를 설치하는 부분을 또 확인하기 위해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예, 데비안 서버에 설정하는 부분이 또 가이드가 있고요. 클릭해 보면은 예, apt를 사용해서 이렇게 인스톨하는 간단한 방법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다 어떻게 서버를 띄우는지 봤기 때문에, 이것을 컨테이너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CP 콘솔을 띄워놨고요. 여기서 클라우드 쉘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 화면으로 다시 띄울게요. 우선은 제가 그 G클라우드 커맨드를 여러 번 날려야 되기 때문에 해당 환경을 이니셜라이즈 하겠습니다. Authorize 해주시고요. 예, 이니셜라이즈 끝났고요. 우선은 그 클라우드 쉘을 띄우시게 되면 전체 화면으로 띄우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클립스 띠아 기반의 이러한 아이디가 뜨거든요. 여기서 한번 제가 시간 전략상 미리 좀 작성해놓은 파일들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요. 제가 시간 전략상 도커 파일은 이미 작성을 해놨고요. 가장 베이스 이미지는 아까 저기서 가이드했던 대로 데비안 포스터 릴리스로 기반을 두었고요. 해당 게임 그 리포를 갖고 오기 위해서 백포츠를 이네이블한 걸로 기본 이미지를 설정하였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인스톨을 한 다음에 그 게임을 구동하는 스크립트를 그냥 히얼닥 스타일로 닥 파일에 도커 파일에 바로 녹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로 저장을 하고요. 맨 밑에 보시면 구동을 이렇게 해당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구동을 하고 게임의 포트인 3만 포트를 UDP로 노출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도커 파일을 작성했기 때문에 이제 빌드를 하면 될 텐데요. 물론 여기서 바로 빌드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로버스트하게 클라우드 리소스를 활용하여 빌드하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빌드는요, 이러한 말씀드렸던 빌드 자체를 클라우드 리소스를 서블렛 방식으로 활용하여 빌드할 수 있는 그러한 툴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빌드된 결과물을 어떤 리포에 올리셔야 될 텐데, 마찬가지로 리포를 서블렛으로 관리해주는 아티팩트 레지스트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본 데모에서는 그두 가지를 활용하여 빌드하고 리파지토리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빌드는요, 이런 식으로 YAML 파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뭐 리포의 로케이션이라든지 등등등을 치환이 가능한 부분으로 미리 설정을 해놨고요. 따라서 제가 빌드 커맨드를 날릴 때 이러한 값들이 치환되게끔 아르기멘트 방식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커맨드도 마찬가지로 제가 시간 절약을 위해서 미리 타자를 해놨고요. 커맨드는 보시다시피 gcloud build라는 커맨드를 타라서 아까 작성해놓은 YAML 파일을 넘기고 제가 치환을 원하는 아르기멘트들을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서 한번 빌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경로를 저쪽 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빌드 커맨드를 날리게 되면 이 해당 부분이 클라우드 빌드로 잡이 서브밋 되고요. 확인하시려면은 이쪽에 클라우드 빌드의 히스토리를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새로 빌드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 빌드가 끝나게 되면은 저쪽 아티팩트 레지스트리에 올라올 텐데요. 이 부분도 제가 리파지토리를 미리 먼저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리포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만드는 이미지는 mindTestSimple이라는 이미지로 만들고 있고요. mindTestSimple에 가보시면은 조금 전에 막 빌드가 끝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mindTest가 컨테이너가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Kubernetes에 올리기 전에 한번 저희 VM 솔루션인 GCE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미지 경로를 좀 제가 미리 복사를 해놓고 GCE 띄우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CE를 띄우실 때 바로 컨테이너를 띄울 수 있게끔 이러한 기능이 있고요. 예, 여기 제가 디플로이 컨테이너 한 다음에 이미지 경로를 바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게임을 띄운 다음에 접속을 제가 테스트 해볼 텐데요. 저희가 그 방화벽 설정들을 3만 포트라든지 여러 가지 포트들을 미리 제가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요. 그 세팅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예. GCP에서는 네트워크 태그를 통해서 그러한 방화벽 룰을 적용받게끔 하는데요. 제가 게임 서버라는 태그를 적용받게끔 미리 만들어 놓은 룰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기계가 올라오는데 약 6초에서 7초 정도 걸리거든요. 예, 약간만 기다리면서 보겠습니다. 인스턴스 1이 새로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잠시만 기다리겠습니다. 예, 잘 올라왔습니다. 한번 SSH로 들어가 보면요. 한번 도커가 잘 돌고 있는지 해당 이미지가 확인하고요. 잘 돌고 있네요. 그러면 카피한 다음에 한번 로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게임이 잘 올라와 있고요. 이 게임의 특성상 보시게 되면은 스탠더드 아웃으로 이 해당 메시지들을 보내고 준비가 되면 0.0.0.0에 리스닝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는 부분이 있고요. 한번 접속도 해보겠습니다. 저는 클라이언트를 미리 설치해 놨고요. 예, 해당 클라이언트로 접속을 해볼 텐데요. 외부 IP 주소인 부분을 카피해서 접속을 해볼 텐데, 이 해당 서버는요, 주소가 34.133.224.60이고요. 포트는 3만 포트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미리 설치하신 분은 저하고 같이 접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register and join으로 클릭해 주시고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마인 테스트하고 마인크래프트하고 흡사한 그런 클론 스타일의 게임이라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한번 맵을 다 보기 위해서 저한테 모든 권한을 주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라이 모드로 한번 해보겠게요. 나무가 많이 있네요. 예,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맵이 크고요. 조금 전에 발표하신 정원님도 조인하신 게 보이는데 하도 맵이 커가지고 당장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스테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가지 보실 게, 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로그에 계속 유저가 취하는 액션들에게 찍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게임을 컨테이너화는 이제 잘 성공적으로 했는데요. 아그네스로 띄우려면은 아그네스가 관리하는 여러 가지 게임 사이클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게임이 잘 올라왔는지, 뭐 사용자가 조인을 했는지. 여러 가지 상태를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한 상태를 받아서 처리하는 서버가, 파드가 올라올 때 사이드카로 추가로 올라오거든요. 그 사이드카에, 여러 가지 상태를 보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보내는 거를 SDK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SDK는 가장 뭐잘 유명한 게임 엔진들인 뭐 언리얼 엔진이라든지, 유니티라든지 다 제공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내, 게임에 바로 녹일 수 있는 이러한 언어, 바로 녹일 수 있는 이런 언어들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 혹시 내가 원하는 언어가 없다 했을 때는 REST 방식으로도 할수 있으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제공해 드리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인 테스트를 이게 이제 녹이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고로 짰고요. 고로 간단한 래퍼를 짜서 아까 같이 보셨던 0.0.0.0에 뭐 3만 포트가 Ready, Listening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확인하여 그 메시지가 있으면 SDK 서버에 내 게임 서버가 레디 됐다라는 형식으로 보내는 래퍼를 짰습니다. 해서 보시게 되면요. 제가 짠 래퍼는 이 해당 고 마줄이고요. 이고 마줄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스탠더드 아웃에 있는 스트림 중에서 이러이러한 메시지가 오면은 네, SDK 서버에 나는 레디가 되어 있다라고 보내는 방식으로 고 래퍼를 짜놔 놓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아까 빌드했던 컨테이너를 이러한 고 래퍼가 있게끔 다시 한번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빌드 커맨드는 미리 만들어 놨고요. 예, 도커 파일을 보시게 되면은 예, 이 멀티 스테이지 빌드로 만들어 놨고요. 예, 가장 밑에 그고 모듈을 빌드할 수 있는 예, 고 빌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빌드가 끝나면은 조금 전에 보셨던 통일한 예, 게임 서버에다가 카피를 들고 와서 해당 래퍼로 이렇게 띄우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빌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고 랭귀지 고 모듈을 컴파일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릴 것과 예상되므로 두 번째 저희가 해야 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실제 아그네스를 설치하는 부분을 진행하는 동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콘솔을 하나 더 띄우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시간 절약을 위해서 클러스터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전 세계에 배포한다는 가정하에 예, 뭐 유럽이라든지 북미라든지 아시아 쪽에 클러스터를 각각 두 개씩 만들어 놨고요. 지금 나머지 유럽이나 북미에는 다 제가 미리 설치해 놨고, 지금 아시아 쪽에 있는 클러스터 두 개를, 바로 아그네스 설치하는 부분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kubectl이 해당 클러스터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한번, 예, 컨피규레이션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해당 클러스터를 보고 있고요. 아그네스 사이트는 아까 앞에서도 안내 받으셨겠지만, agones.dev라는 사이트로 가시면 되고요. 여기 가시게 되면은 다큐멘테이션이 있습니다. 예, 다큐멘테이션 누르시면 여기 인스톨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총두 가지 방법을 제공하고 있어요. 하나는 YAML 파일로 바로 예, 리소스를 밀어넣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쿠버네티스의 패키지 매니저인 햄 방식이 있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두개다 진행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방법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버전이 1.17이거든요. 예, 이게 바로 뭐 한, 오늘 발표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뭐 일주일, 이주일 전에 나왔고요. 현재로서 구글 클라우드 게임숍에서 지원하는 버전은 1.16입니다. 따라서 제가 버전을 1.16으로 설정하여 설치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씩 이제 설치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설치가 잘된 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 아고네스 컴포넌트들이 해당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잘 돌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Confirm Installation이라는 링크를 누르시면 조회를 어떻게 하는지 바로 나옵니다. 예, 이런 부분을 미리 카피해 놓고 이게 끝나면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쿠버네티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describe라는 커맨드가 굉장히 볼버스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볼수 있도록 그냥 get으로 바꿔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지금 아고네스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뭐 컨트롤러라든지 뭐 그런 컴포넌트가 다잘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설치가 잘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클러스터, 아시아 클러스터 이번에는 말씀드린 대로 헬미라는 것을 사용해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큐브시티엘을 포인팅을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햄 부분을 다시 보면 예, 이러한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햄에 이러한 그 리포는 이미 더했고요. 따라서 밑에 설치하는 부분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버전이 현재 버전보다 약간 한 버전 뒤인 부분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버전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아르기멘트를 넘겨서 1.16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아이고. 다시 한번 잘 설치가 됐는지 한번 컴포넌트들을 잘 보겠습니다. 네, 현재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요. 조금 더 보게 되면은 기다리면 다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두 가지가 마저 올라오면은 예, 설치가 끝났네요. 보신 것처럼 YAML 파일이라든지 햄을 다 사용해서 설치하실 수가 있고요. 그 설치가 끝나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러한 GCGS 개념을 따라서 realm에 이제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예, 지금 이 예시하고 비슷하게 제가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북미, 유럽, 아시아에 만든 상태고요. 지금 제가 북미라든지 유럽은 랜덤을 미리 만들어 놨고, 지금 3번, 아시아 랜덤을 만드는 부분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구글 클라우드 게임 서버라는 부분이 있고요. 예, RAM 클러스터를 가보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유럽, 그리고 북미는 제가 이미 만들어 놓고 클러스터 등록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시아 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존은 뭐 한국으로 하겠습니다. 예, 랜덤이 만들어졌고요. 해당 부분에 게임 클러스터를 등록하겠습니다. 아시아에 아까 만들어 놓은 설치를 한 아시아 1 클러스터를 게임 클러스터 아이디도 맞추겠습니다. 클러스터 이름하고 똑같이 맞추고 등록을 하고요. 두 번째 클러스터도 마저 등록을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총 6개 클러스터가 3개 대륙에 각각 등록이 되었고요. 등록이 완료되었으니까
한번 조금 전에 아까 맨 처음에 살펴보셨던 아고네스를 녹인 그 컨테이너 이미지를 배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현재 realm까지 정의를 했고요. 그러면 배포 컨피그를 정의하고 실제 배포를 해보는 것을 지금 할 텐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서버 디플로이먼트 가셔서요. create deployment를 만든 다음에 제가 이름을 main test로 하겠습니다. 소문자로 해야 되네요. 예, deployment를 만들었으면요. 그 안에 이제 config를 등록을 하시고요. config는 제가 main test 버전 1이라고 한번 가상을 해볼게요.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그 아그네스에서 알고 있는 그런 플릿이라는 개념을 지원하고 있고요. 플릿은 내가 뭐 얼마나 많이 어떠한 이미지를 어떻게 배포하겠다 그런 것들이 들어있고, 뭐 쿠버네티스 노드의 패킹 오더를 뭐 분산하겠다 아니면 또한 곳으로 모아놓겠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팔리스를 적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아주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보시려면은 여기 클릭하시면 이 아그네스 다큐멘테이션 사이트로 안내가 되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시간 절약을 위해서 미리 저장해 놓은 부분을 활용하겠습니다. 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마인 테스트라는 아그네스 SDK가 녹아 있는 이미지를 띄우도록 되어 있고요. 총 20개의 서버를 올리도록 지정을 했습니다. 뭐제 테스트 어카운트가 좀 리소스가 한정적이라서 이렇게 한 거고요. 뭐 실제 프로덕션에서는 뭐 2,000개, 2만 개 원하시는 만큼 스케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을 바로 이런 식으로 팔리스를 적용하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피그 만들고 나면 실제 배포 롤아웃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매니지 롤아웃을 눌러서 해당 컨피그를 사용하여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버라이드 하시게 되면요. 뭐 각각 예를 들자면 특정 뭐 랠듬에다가는 뭐 20이 아니라 40개로 해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오버라이드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간단히 보기 위해서 바로 다 모든 클러스터에 20개씩 배포하는 것으로 통일화하겠습니다. 보시면 액티브 컨피그로 바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배포가 이제 되기 시작할 텐데요. 잘 배포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GK 관리 화면의 워크로드를 보시면 예, 이게 지금 이미지들이 올라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게 되면은 120개까지 있네요. 예, 클러스터가 6개 각각 20개씩 올리도록 했기 때문에 예, 120개의 게임 서버가 올라오고 있는 거가 맞아 보이고요. 잘 올라온 게 확인되면 접속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올라오고 있는 게 있네요. 자, 그러면은 해당 게임 서버의 디테일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제가 한번 kubectl로 커맨드를 날려보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그 클러스터를 포인트한 게 아시아 클러스터 넘버 2였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번 게임 서버를 갖고 오겠습니다. 예, ready라고 잘 준비되어 있는 게 하나 보이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혹시 미리 설치하신 분이 있으면 저랑 같이 접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P 주소는 34.146.48.51이고요. 포트는 저랑 같은 서버를 접속하기 위해서 7221로 접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P 주소는 다시 한번 34.146.48.51이고요. 포트 넘버는 7221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원래 이 게임의 포트는 3만 포트잖아요. 3만 포트인데, 하나의 그 쿠버네티스 노드에 여러 가지 게임들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포트 리덱션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따라서 이렇게 get 게임 서버 했을 때 포트가 굉장히 많이 동일한 게임들이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포트는 721로 접속하시면 저랑 같은 서버에 접속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맵이 랜덤 생성이기 때문에 예, 지금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한테 모든 권한을 한번 줘볼게요. 그래서 플라이모드, 여기 저희 앤디님이 접속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플라이 모드로 해서 위에 떠볼게요. 예, 맵이 상당히 넓은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땅도 파고 뭐 여러 가지 지으면서 마인크래프트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임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 게임이 로그가 잘 되고 있는지 또 한번 볼게요. 먼저 여기 이 네임을 한번 카피해서요. 여기서 한번 필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프레시 한번 해주고요. 이 해당 파드를 눌러주시면 로그도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번 로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보셨던 대로 리스닝 포트가 잘 되어 있고 따라서 SDK를 통해서 내가 서버가 레디 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서 레디 처리가 된 거고요. 이때 보시면 제가 로그인했고 엔드님도 로그인 하시고 이때 보시면 여러 가지 액션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같이 보신 것처럼 마인 테스트라는 오픈소스 게임을 새로 포팅을 컨테이너화해서 포팅을 하고 아그네스 SDK를 녹인 다음에 전 세계 대륙에 쉽게 배포할 걸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제가 이 데모를 딜리버하기 위해서 마인 테스트라는 거를 새로 컨테이너한 것들을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 아그네스 다큐멘테이션 사이트에 가시면요. 맨 밑에 example이라는 third party 부분이 있어요. 여기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마인 테스트 서버 포 아그네스라는 예시를 제가 하나 작성해 놨기 때문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더 자세하게 해당 GitHub 사이트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GitHub에 올려놓은 거는 조금 더 FM적으로 작성을 했고요. 따라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리포에서 인스톨하는 게 아니고 아예 게임 소스코드를 다 받아서 C++ 컴파일부터 뭐 아까 고 래퍼부터 다 별도로 이렇게 그 빌드하는 이미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조금 더 진짜 실제적으로 프로덕션에서 이제 컴파일하는 예시에 좀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예, 해당 고 모듈 SDK 통합한 것도 자세한 코드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치기 전에 지금 현재까지 마인 테스트를 살펴봤는데 아그네스에 다시 가보시면 여기에 GitHub가 있고요. 당연히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시가 마인 테스트 말고도 굉장히 재밌는 게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슈퍼턱스 카트라는 그런 카트 게임도 있고요. 레이싱 게임들도 있고 존오택이라는 그러한 둠 같은 FPS 게임도 다들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게임들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끝나기 전에 제가 그냥 예시로서 존오택까지 한번 배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존오택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타 도커 파일부터 뭐 이러한 래퍼들이 다 나와 있고요. 여기에 플릿이 다 스펙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예, 이미지도 다잘 올라가 있는 거가 보이고요. 따라서 이걸 활용해서 바로 그냥 GCGS로 배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카피해 보고요. 다시 한번 GCGS 메뉴로 가셔서 디플로이먼트로 가셔서 새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존오택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볼 때고요. 해당 안에 들어가서 컨피그를 새로 만들고 존오택 버전 1 해서 아까 플릿 받은 거를 그대로 예, 카피해서 두 대씩 띄워 보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컨피그 만들고 나면은 실제로 롤아웃을 해줘야 되고요. 올라오지 올라오게 되면은 다시 가보면 올라오고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132로 늘었죠? 예, 두 개씩 여섯 개 클러스터니까 12개가 추가돼서 132개가 올라오는 게 맞아 보이고요. 한번 더 자세히 하드도 보여주시려면 존어튀기라고 필터를 해보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게임이 잘 올라오는 거 보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존어튀기라는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서 접속해 보시면은 게임이 잘 접속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러한 등록을 하는 걸 데모를 통해서 보셨는데요. 예, 이런 것들도 한번 샘플을 통해서라도 직접 적용해 보시면서 게임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좀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